별풀과 쌌어요. 아이고 칠송아, 넌 아니, 거의 지금 소금쟁이잖아. 너 그 거의 갯강구잖아. 너 거의 각딱이잖아. 넌 여성으로서의 자질이 없어. 넌 여성으로서의 자질이 1도 안 느껴져. 짐승이니까. 어? 매력 자체를 느끼지. 내가 짐승, 너는 너도 금수야. 내가 칠송이 호위무사가 될 거야. 알겠어? 칠송이 내가 지킨다. 이 새끼들아. 칠송이한테 말 한마디라도 해봐. 안녕하세요. 어, 네. 어, 진짜 코트님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트 아니야. 아, 진짜 코트 맞아. 아, 근데 진짜 저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코트인지 아닌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봐봐, 코트 방송도 안 하잖아, 씨발. 아, 사람들 다 들어오잖아. 아, 그 형님. 코트님, 저 아니, 가는 방마다 이렇게 다들 의식하면서 이게 제가 진짜면 어쩌고 아니면 어쩔 겁니까, 여러분들? 저 유튜브 후원했었어요. 어쩌라는 거야, 이 씨발놈이. 아, 잠깐만, 아, 씨, 방장님. 아, 예, 예. 방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돼지 잠만 보, 씨발, 돼지 꺼. 코코카카. 정신병 자새끼들이 좀 많아요. 아, 정신병자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해리성 인격장애이신 분들이 좀 많네요. 와, 예, 예, 예. 저 방송 타는 거예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 방송 의식 좀 그만해 주세요. 예, 예, 예. 아니, 방송 켜고 들어와놓고 방송 의식 그만하래. 저기 메뉴에 계신 이모티콘님. 안녕하세요. 죽고 싶지 않으면 시비 걸지 마세요. 예? 제가 오늘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아, 제가 그동안 토크온에 접속 안 한 동안 진짜 이상한 새끼들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토크온의 기틀을 제가 다 잡아놨는데 잠깐 일주일 쉬었다고 이렇게 온갖 요괴 새끼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별풍 쐈어요. 아, 너야? 네. 몇 살이니? 빠개지 말고 몇 살이야? 말을 족같이 한다. 저 24살이야. 말을 족같이 한다고? 이런 씨. 고마워. 100개 팬가에 고맙다. 근데 욕하면서 100개 쏘면은 뭐 욕 먹을만 하다고 생각해. 근데 저기 무슨 일 하길래 이렇게 별풍선 100개를 갑자기 방송 보면서 싸니? 저 유튜브 방송에서도 후원했었는데 저번에. 아, 그 얘기 그만해. 유튜브 안 하잖아 지금. 아니, 했던 걸 얘기하잖아. 네가 했던 걸 나한테 그래. 와, 귀엽다 너. 야, 그래, 지금 유튜브 안 하잖니. 그래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프리카 하잖니. 알겠어. 그래, 그래. 아, 그거 웃기던데. 아, 닥쳐. 어디 사니? 저요? 영상도요. 나한테 물어봤잖아. 아, 방장아. 네. 그 굿은 좀 여물자. 어? 숙녀분이랑 1대1로 대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자유중독인 거야. 어? 방장아. 그 저기 그 극심한 자유중독에서 좀 벗어나자. 어? 부탁 좀 할게. 그래, 그래. 우리 숙녀분 대구 산다고? 네. 그래, 그래, 그래. 무슨 일 왔는데? 저요? 응저 아프리카 고정자요. 너도 맛이 갔구나. 와, 저, 오늘 저 별풍선 쐈어요. 아이고. 칠송아. 네. 뭐 무슨 일 하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그건 일단 중요하지 않고 그 아프리카 시청자 중에서 제 이제 결혼할 남자 좀 찾아주세요. 결혼을 24살에 하고 싶어? 네, 너 말고요. 왜 거기서 나는 제외하지? 얼굴을 많이 봐 그렇게? 아니,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몸집이 크잖아. 아, 몸이 커서? 아, 그러면은 좀 이렇게 한민간 같이 이렇게 조금 왜소한 사람을 아, 원하는 그 거야?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는 너무 심해. 아, 잠깐만. 저 진짜 기분이 좀 이상한데? 아, 저기 그래서 그 100kg 넘어가서 그게 싫다는 거야? 와, 씨, 뚱땡이 새끼네. 와, 씨발, 오늘 진짜. 다이어트 하면 되잖아. 아니,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이 문제잖아, 너는.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치면은 그럼 그때 돼서 말을 해야지. 너는 지금 네 뭔데? 아, 잠깐만. 네 뭔데, 잠깐만. 존나. 아이, 칠송아, 너 뭔 넌 너 나 나 너 뭔데? 너 대구 살고 24살인데 너 뭔데? 네가 남자를 고를 수 있는 지금 그거야? 뭐 말해 봐. 내가 봤을 때 너 진짜 너 스포츠 머리 있을 것 같은데? 너 투블럭 쳤잖아. 내가 너 같은 스타일 잘 알아. 남자 이렇게 자 어? 자존감 떨어뜨리고 이런 애들 보면은
왜 화났어 또? 스포츠 머리 한 애들이 많더라고. 아, 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칠성아. 너가 그렇게 고상한 척을 떨어가면서 남자를 이렇게 나 풀풀 썼어. 어 그래 좋 고맙다. 어. 꼬꼬까까. 근데 나는 너의 별풍선보다 네가 갖고 싶은데. 야 돼지 육수 강태. 와 씨발 오늘 진짜 가지가지 한다. 와. 내가 토콘 요기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네. 칠성아. 네가 진짜 싫어하는 게 뭔데? 뭐 싫어하는 남자가 너 이런 씨 아 씨발 야 칠성아 왜? 아 왜 그래? 너 왜 그딴 식으로 얘기해? 아니 모든 여자가 나를 그렇게 싫어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든 여자라고 안 했어. 내가 너가 싫다 했지. 그러니까 김치국 마시잖아. 처먹을 게 없어서 김치국을. 아 알았어. 넌 몇 킬로인데? 너 키 몇에 몇 킬로인데? 나 167. 167? 응. 몸무게는? 몸무게는 너보다 날씬하지. 너 몸무게 앞자리가 뭔데? 4. 지랄하고 자빠야. 167에 48 킬로 그 얘기하려고 그랬냐? 야 167에 40 킬로면 40 킬로 후반대면 존나 말한 거야 그거. 입에 돈 꼽아줘라. 너 여자 몸매에 대한 아예 정보가 아니, 없구나. 그럼 167에 40몇 킬로면은 정말 피들스틱이야. 피들스틱 개멸치야. 쌈멸치야. 보통 54kg, 52kg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40대의 몸무게다? 야, 너 그렇게 말라깽인데 네가 몸매 볼륨이 있어? 다시 태어나야 돼. 네가 볼륨이 있어? 넌 아니, 거의 지금 소금쟁이잖아. 너 그 거의 갯강구잖아. 너 거의 갓딱이잖아. 아 얘기 아니 나 그 궁금해서 167에 네가 167에 네가 40몇 킬로래매. 너 소금쟁이잖아. 너도 남자들이 별로 선호하는 몸매가 아닌데 네가 몸매로 나한테 따질 그게 돼? 아 물론 네 주관이니까.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네가 많이 갖추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너는 100kg를 거부할 자격이 없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그 자격은 누가 주는 건데? 그 자격은 당연히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초리지. 모든 눈초리가 나한테 자격을 주는 거야. 응? 아니 네가 167에다가 40몇 킬로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네가 존나 마른 거거든. 자격 그거는 자격 지심이 있다는 거야. 그거는 배랑 자격을 왜 다른 사람이 줘. 너가 가져야지 돼지 새끼야. 응? 그래 네 이상형 한번 들어보자. 네 이상형 뭔데? 내가 말했잖아 너만 아니면 된다니까. 왜 그걸 계속 묻는 거야 도대체? 네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이상형. 그러니까 나, 내 나를 이상형은 너만 아니면 돼.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소개시켜줄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혼했거든. 아니 있긴 있어? 할아버지. 어? 어? 아 당황해서 지방 흘리지? 궁금해서. 아니 할아버지 소개시켜준다 그랬더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 그건 좀 아닌데 그거. 나는 없거든. 선을 좀 세게 넘네. 왜? 나는 없는데 왜? 아니 할아버지 소개시켜준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할아버지 있긴 있어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할아버지라고는 안 했는데 있긴 있어라고 했지? 특정 인물을 내가 명칭을 안 했는데 왜 그러냐 혼자. 너 지금 말투가 거야? 전형적인 토콘 욕쟁이 방식인데? 너 왜 그러냐 혼자? 네 주가리 뭐 아즈가리 뭐 하면서 난 또 난 너같이 돼지 괴물이 그러니까 아니야. 채팅 치면서 네가 지금 그렇게 혼자서 너 지금 감정이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너 나랑 감정... 진짜 말싸움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유치하게 너랑 나랑 지금 이렇게 그 외모적인 걸로 얘기하자. 왜냐면 외모적인 걸로 얘기하려면 너도 까야지. 나는 사람들한테 많잖아요. 얼굴 다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데 그래야 좀 공정한 거 아니야? 너는 얼굴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뒤에서 별풍선만 쏘면서 나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인신공격하는데 그게 데미지가 들어오니? 너도 그럼 한번 까봐. 네가 남의 외모를 네가 남의 외모를 깔 만한 그런 네 외모인지 한번 봐보게. 깔 수 없지. 동물성상에서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이랑 그러니까 사람이랑 뭔가 이렇게 좀 그 상대적인 거야. 네가 남을 까는 것도 상대적인 거야. 네가 그럴 깔 만한 진짜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네가 날 이렇게만큼 저기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뭘까? 너가 네 외모를 깔 수 있냐고 사람들 앞에. 네가 그러니까 깔 수 없어. 깔 수 없으니까 방송 깔 수 없으면은 외모에 대한 얘기를 평가를 하면 안 되지. 그럼 상대 왜? 그럼 네가 상대적... 얼굴을 까고 들어왔잖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너는 남한테 얼굴 못 가지? 난 안 너 160kg에 40몇 kg라고 했던 것도 나는 못 믿겠어. 굴하지? 167에 40몇 kg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거 다 굴하지 그거. 내가 굳이 너한테 믿으라고 내가 말을 한 적도 없고 너는 얼굴을 까고 애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인식 못 하는 거였어. 아 167에 40몇 kg가 맞아 그러면? 싸우지 마. 둘 다 광태한다. 아 그래? 그래 알겠어. 믿을게. 167에 40몇 kg. 믿어 믿어. 믿고 안 믿고는 너의 자유니까. 나는 근데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제는. 아 방금은 믿을게라고 해놓고 또 믿고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아. 나는 네가 스포츠머리한 얼굴 여드름 농사지은 아이 씨발 와 방장 개새끼 옆에서 좌이정 우이정 짓거리하면서 와 존나 추접스럽다. 방장아 이걸 왜 막아 병신아. 방장아 왜 갑자기 찐득 부려가지고 왜 또 사람들 다 재밌게 아이, 보고 있는데 네 혼자서 그만하라고 그만 싸우라고. 나 싸우는 거 싫어해 형. 뭐 아까는 지금 칠성이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한 거는 그건 싸운 게 아니고 그건 네 재밌는 유익거리고 내가 지금 반박할라 그러니까 이때는 갑자기 귀신같이 싸우는 거 싫어한다고 갑자기 평화주의자가 됐네. 왜 선택형 평화주의자야 이 쓰레기 같은 이 편협한 새끼야. 이 졸렬하고 치졸하고 옹졸한 새끼야. 씨발놈아 왜 어? 나한테 불똥이 튀어. 왜 그것도 강태희 씨발 새끼야. 강당아 너가 나가. 아니 칠송아 나 하던 얘기 마저 해도 되겠니? 나는 아, 네가 170 말고 다른 얘기 다른 얘기. 아니 방장아 네가 듣고 싶은 얘기 뭔데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싸우는 거 싫어해. 아 왜 시청자들 강퇴 하는데 씨발로마. 아이고 아니 방장아 아니 시청자들 강퇴 되는데 방장아 아 해도 돼? 왜 그래 왜 무슨 얘기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이씨 시원은 돼지가 배고프다잖아. 아 너무 아, 똥. 야 코트 욕하지 마. 아 안 되겠다 똥 마렵다. 야 내가 똥 좀 싸고 올게 얘들아. 코코카카. 아, 영정목이다. 영정목이자. 영정목이자고? 아니야. 영정내 짠드 인정. 개레전드. 내가 이때까지 기다렸. 소리 진짜 레전드다. 진짜 토콘이 나온 괴물이다. 내가 이때까지 기다렸지. 나이스. 랄프가 뭔데? 아 매니저. 지금 매니저? 캠에 있는 사랑스러운 가이. 아 안경제비? 아니. 야, 넌 좀 귀엽게 생겼다. 이제 지방을 코트가 다 가져갔어. 좋아. 야, 랄프야. 랄프야, 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네. 살까지 주고. 대단해. 치송님. 제가 코트 형님을 대신해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하지 마세요. 입 다무세요, 안경제비야. 오호. 조금 입 다물어야지. 오호. 아, 제가 참을게요, 그냥. 예, 그냥 참고. 씨발년. 아, 닥쳐라. 조정기 닮은 새끼야. 씨. 어, 이렇게 턱주갈이 턱형인가? 턱주갈이 존나기. 아니 언제 와요? 좀 죽여주세요, 이 악마들. 씨발 더러운 개 거지 같은 이런 요게 발전난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와. 자리 잠깐 비웠더니 영정들이 치고 이 개 같은 새끼들. 야, 그래. 야 얘기해 보자. 어 그래. 야 너 176에다가 뭐라고? 176에다 40몇 킬로? 너 뒤질래? 이 말린 오징어야? 167 돌대가리야. 167 멈춰. 그래 167에다 40몇 킬로? 어? 네가 남자를 넌 내가 봤을 때 넌 남자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냥 스포츠 머리한 여자야. 아, 돼지라서 그럼. 넌 그냥 얼굴에 여드름 농사 짓는 167에 40몇 킬로짜리 그냥 스포츠 머리한 여자라고 나한테는. 왜 옆에 안경제비 어? 소개해. 알겠어? 네가 남자 외모 보고 어 쟤는 좀 귀엽네. 어 쟤는 어쩌네. 쟤는 어쩌네. 닥쳐. 어? 남자랑 태어나서 아무런 시그널도 없는 네가 남자 외모를 평가할 수 있는 곳은 인터넷밖에 없잖아. 너 어디 가서 남자를 평가하냐 네가? 네가 뭔데? 어? 나 칠성. 고맙다. 아니 잠시만 형. 야 별풍선 싸준 건 고마운데 너 성격 머리 안 고치면은 너는 남자랑 내가 봤을 때 너 말투나 이렇게 말하는 톤도 되게 매력 없어.
여성으로서의 난 뭐가 매력을 느끼라고 넌 여성으로서의 자질이 없어. 넌 여성으로서의 자질이 1도 안 느껴져. 짐승이니까. 어? 매력 자체를 느끼지. 내가 짐승이 너는 너도 금수야. 넌 금수야. 어? 그냥 너가 사람으로서 평가받을 때는 그냥 횡단보도에서 손 들고 건널 때 뿐이야. 어? 알겠어? 결부선 싸줬으니까 뭐 더 그 저기하게 얘기 안 할게. 그래. 어, 그래 출송이. 고맙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고맙다, 출송아. 야, 이제 돼지 내보내. 돼지? 출송 씨발 인도 보라색 개구리. 아, 잠깐만. 뭐야, 병신 새끼. 저런 병신은 왜 들어오는 거야? 저런 딱딱이 새끼들이 문제라니까 옆에 와 가지고. 출송아. 저 말꼬리 잡으면서. 출송아. 내가 처리할게. 아, 미안해. 야, 인도 보라색 개구리밖에 들이 못 치는 야, 이 머저리 새끼야. 야라, 이 쓰레기 새끼야. 꺼져, 이 개 새끼야. 네가 아무리 내 편 들어줘도 칠송이는 나한테 욕하면서 나한테 별풍선 쏴주면서 나 욕해.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내가 칠송이 호위무사가 될 거야, 이 개 같은 새끼들아. 알겠어? 칠송이 내가 지킨다, 이 시벌 새끼들아. 칠송이한테 말 한마디라도 해봐. 칠송 씨발 검붉은 야, 야, 뭐야, 야, 귀신 새끼야. 야, 인도 보라색 개구리 너 뒤질래? 어? 너 뒤질래? 왜 칠송이한테 욕짓거리해? 여자만 야, 근데... 보면 못 잡아먹었고 안 달랐냐? 인도 보라색 개구리 너 뒤질래? 한마디만 더해 지진방지기 채워볼란 게. 거지 같은 새끼가 칠송이한테 한마디 뭐라 하고 있어. 맞지 칠송아? 칠송이 씨발 가늘. 야, 이 개 같은. 야, 네 친구 좀 내 보내라. 재미도 없는데. 이 새끼 어이가 없네. 개 같은. 야, 꺼져. 칠송이한테 시비 걸 거면. 때는 엄마랑 손잡고 신데렐라는 어려서 박수 칠 때가 제일 재밌었어. 아, 근데 재미없어. 근데 칠송한테 존노 재미였어 방금. 방금 쉼노잼이라 내가 실드 못 쳐주겠다. 이 스포츠 머리 하려나. 어줍지 않게 들은 거 그냥 한마디 해보려고 그러는데 전혀 안 어울려. 그냥 안 어울리는 옷 입지 말라고. 일진인 척 하지 마. 이 찐따 새끼야. 이 스포츠 머리 한 새끼가 왜 깝쳐? 꼬꼬까까. 아, 칠송이가 아이고 백개 야비. 아, 그래 칠송이가 나 좋아하는 거 같다 얘들아. 내가 봤을 때는 얘는 처음에 나 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관심의 표현이고 칠송이 나 좋아하네. 칠송아. 그러면은 저분이랑 사귀실 수 있으세요? 난 칠송이랑 사귈 수 있어. 나한테 별풍선 쏴주는데 못 사귈 게 뭐 있어. 인도 야, 인도 보라색 개구리. 네 나한테 별풍선 칠송이만큼 쏴봐. 내가 내일 당장 너랑 같이 사우나 가고 네 등 밀어줄게 이 개새끼야. 돈 없지? 돈 없으면 당차 이 개새끼야. 맞지 칠송아? 그러니까 인복이야. 나랑 별풍선 뜨자. 별풍선 떠. 못 뜨면 닥쳐 인복에. 가나? 아가리 닥쳐 황금. 아 당연하죠 여러분. 칠송이만큼. 아니 칠송이만큼 싸지만 저는. 족 같은 년아. 아 잠깐만 칠송아 근데 너무 그 족 같은 년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좀 저급한 천박하지 않냐? 걸릴라나? 스포츠 머리 한 새끼야? 너는 뭔데? 머리는 어디 상고 머리 해가지고 여자가. 야 너 머리 길어본 적도 없으면 닥쳐 칠송아. 어 동물의 왕국이네. 너는... 야 칠송아 네가 진짜 여자로서 가치를 잇고 네가 여자로서 진짜 대우받고 네가 여자로서 진짜로 사람들한테 호시피가 어? 않아 나는. 아 그래 알겠어. 그러면 네가 여자로서 증명해봐. 너 네가 쓰는 화장품 브랜드 네가 여자 안 한다고? 이거 봐 또 나왔네. 걸스 캔드 애니띵 안 할게. 바로 나왔네. 그냥 바로 스포츠 머리 했죠? 스포츠 머리 그냥 했죠? 칠송아 근데 이제 와서 한마디만 할게. 너 진짜 100kg 넘어가서 아니, 그만해. 내가 그만해. 이런 씨발 새끼를 봤네. 야 너 뒤질래 칠송아? 아 왜 또? 아 나 이 새끼 온도차 지리네. 커트 귀여워. 귀여워. 내가 좀 귀엽지. 나도 내가 귀엽다고 생각해 솔직히. 아 또 칠송이가 나이다. 우리 칠성이 너무 좋아요. 야 이제 우리끼리 놀자. 돼지 강태해라. 별풍선 다 이제 그 달고 다른 거 이제 별풍선 다 오링난 거야? 그럼 욕할게. 야 인간 쓰레기 새끼들아 나 이제 간다. 어? 야 꺼져. 아 꺼져. 꺼져. 자위 중독자들아 꺼져. 야 인도 보라색 개구리밖에 들이 못 치는 야 이 머저리 새끼야. 야라 이 쓰레기 새끼야. 꺼져 이 개 새끼야. 네가 아무리 내 편 들어줘도 칠송이는 나한테 별풍선 쏴주면서 나 욕해.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내가 칠송이 호위무사가 될 거야 이 개 같은 새끼들아. 알겠어? 칠송이 내가 지킨다 이 시벌 새끼들아. 칠송이한테 말 한마디라도 해봐. 칠송 시발 검붉은. 야.